앞으로 몇 차례의 에피소드에 나눠서 진행할 내용은 국가통합교통물류인프라. 이게 뭔지, 우리가 코딩할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니까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을 단일 인프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항공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버스, 지하철, 또 철도도 있고 다음 택시도 있죠. 등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인프라, 국가 인프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걸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리 버스를 탈 때는 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구매하고,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 표, 혹은 항공권은 항공사의 웹사이트, 뭐 철도는 서울역 등등에서 표를 구매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예, 물론 하죠. 그래,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그렇게 이거 구매하거나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태인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단일 인터페이스 UI로 접근하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단일 UI에 대해 접근 가능한 단일 UI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통물 인프라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좀 챙겨볼 수 있는데, 뭐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티켓을 구매하는 시점, 항공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항공권 티켓을 구매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개인 탑승 정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구매했다. 그러면은 그 즉시 홍길동의 건강 정보라든가, 코비드 감염 여부, 코로나죠.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검사 일시, 그리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정보가 있겠죠. 등등이 인천공항과 뉴욕공항, 한국법무부, 이민국 등등으로 관련 기관으로 다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구매하는 즉시 인천공항에서도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 그죠?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인천공항은 인천공항대로 별도의 관리 시스템 있고, 서울역은 서울역대로 별도의 관리 시스템, 강남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다 제각기 별도의 어떤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별도의 제어 시스템이 있고,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통합교통물류 인프라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요걸 이제 코드를 살펴볼 건데, 자, 추가적인 기능을 먼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결제 모듈이 필요치 않는 전자상거래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스표를 예매를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요구하는 결제 수단이 있겠고, 항공사는 항공사가 요구하는 결제 수단, 철도는 철도, 택시는 택시가 요구하는 결제 수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로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표준은행 및 표준화폐로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매하는 즉시 별도의 뭐 본인 인증 절차 같은 거, 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넣는다거나, 뭐 공인인증서를 한다거나, 뭐 별의별 희한한 모듈들이 있잖아요. 본인 인증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죠. 오픈에이시 기반의 통합하는 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또이 시스템 자체가 나중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자율비행기라든가, 자율운항 선박 등등, 뭐 자율운항하는 지하철, 도시철도라고 그러죠. 도시철도 등등의 교통수단과 융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도 구성할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또 관련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 코비드 대응 시스템의 토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코비드 파트에서 또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떤 얘기냐니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측면이죠. 시스템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여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지금 택시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고 택시를 이용을 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언제 어떤 택시를 이용했으며 뭐 등등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죠. 그것들을 시스템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죠. 취합해서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비드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유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접촉 가능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정보를 별도의 시스템이 아니라 요 시스템 하나로 그냥 자동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을 것이며, 그죠? 예를 들어서 가령 홍길동이 감염 됐다라면 홍길동과 동선이 겹치는 시간대죠. 시간대와 동선이 겹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 메시지를 자동 전송하는 거겠죠. 그죠? 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정보랑 상관없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는 때 개인정보 문제가 되지만은 시스템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정보를 보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전송을 한다거나 혹은 검진을 요구한다거나 등등의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그걸 이제 이름을 국가통합교통물류인프라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버스나 항공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걸 통합을 하는지 그 코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